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중파고다 어학원에서 토익을 담당하고 있는 소피아튜브 소피아쌤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토익시험이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소피아쌤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험을 리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제 뭔가 어떤 사람이 신발끈을 묶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죠. 정답 표현도 tying shoelaces가 포함된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볼까요? 이제 두 사람이 나왔던 사진이었고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한테 뭔가 박스 같은 걸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진이었죠. 자, 그래서 나왔던 표현이 handling a box 요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이제 어떤 여자분께서 복사기에 있는 무슨 버튼 같은 걸 이렇게 누르는 사진이었나요? 요거였는데 이제 pressing a button 요거 들어간 거 뒤에 무슨 on a panel 요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이거 조금 이제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오답을 소거하고 정답을 찾는 게 조금 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리는 표현이 아마 two rows of windows 들어간 표현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골라주시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소거해서 표현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여자가 어떤 이제 빈 찬장 같은 걸 이렇게 열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정답이 아마 보다라는 동사가 조금 오랜만에 peering into 요게 나왔던 것 같고요. 우리 찬장이라는 표현 이제 covered 요게 들렸죠. 우리 6번 사진은 호텔 로비에 이제 reception desk 사진이 나왔고요. 앞에는 짐 가방 이제 luggage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묘사되는 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luggage가 placed 되어 있다 in front of a reception area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정답이 되었던 표현들 한번 가볍게 살펴봤고요. 우리 바로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파트 2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여러분 최근에 파트 2가 쉽게 나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계속 좀 어렵다 싶었는 특히 이제 20번 후반대로 갈수록 계속 좀 어려웠죠. 오늘 역시도 그랬고 특히 이제 그 여자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여자분이 역시 오늘도 활약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무난했죠. 이제 where nearest 뭐 hardware store 해서 이제 약간 철물점 물어보는 가장 가까운 철물점이 어딘가요? 막 이렇게 말했더니 뭐 just around the corner 뭐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기 코너 끝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다음 문제 볼까요? 누가 쉬먼트를 팩트 했니? 라고 물어봤고요. 미스터 파크이 들렸습니다. 제가 예문에 미스터 파크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아세요? 우리 부교재 여러분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아실 텐데 박재범을 좋아해서 미스터 파크 TMI.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Would you like to 요거 이제 introduce 뭐 guest speaker였나? keynote speaker였나? 당신이 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뭐 sure, I'd love to 이렇게 나왔던 게 또 정답으로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누가 attend 하는지 뭐 워크숍이었나? conference였나? 아무튼 누가 attend 하는지 물어봤는데 sales manager들이 이제 참석한다 이렇게 나왔던 게 또 정답으로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sitting capacity에서 이제 요거 자리, 수용량을 말하는 거죠. capacity라고 하면은 요거 이제 정답이 about 600 people 이렇게 나왔던 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The where did you buy sunglasses?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그 선글라스 산 거야? 라고 했더니 뭐 the store at the city center 이렇게 말했나요? 뭐 city center에 있는 그 store 이렇게 말을 했던 거 정답으로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살짝 좀 듣기 어려웠으려나요? 폴더가 다 wrong sizes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속어법을 사용하셨어야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고유명사 딱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야 그거 Sophia placed an order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문한 게 아니라 걔가 주문한 거야. 나 아니야. 약간 회피성으로 남 탓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우회적 정답으로 좀 꽤 자주 나왔던 패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좀 고르기는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A, B가 너무 말이 안 되고 이게 아마 C가 정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소거하면서 풀었거든요. 아, 이런 거 또 나왔구나 하면서 이제 풀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마 10번 중후반대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버짓에 대해서 물어봤던 문제 하나 있었고요. 역시나 몰라요. I'm not sure about that.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정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몰라요는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shipment 언제 오냐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스케줄이 being updated 중이다. 업데이트 되는 중이다 라고 했던 것도 정답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 의문은 역시나 오늘도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네가 타는 트레인이 afternoon이냐 또는 evening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evening one은 너무 too crowded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afternoon을 탄다는 얘기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아, 너 오늘 need to work late, 늦게까지 일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뭐 로버트였나?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걔가 지금 on vacation이야? 라고 이렇게 되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것도 아마 속어법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기가 조금 수월하셨을 텐데 이것도 A랑 B가 아마 정답이 되게 안 되는 그런 보기였고 로버트 씨가 지금 휴가 중이셔서 전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우회적 정답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네가 그 리포트에 have a copy? 카피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고 마리아가 is still working on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그거 일하는 중이세요 라고 나왔던 것도 정답으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너 네가 사기를 원했던 데스크 그거 why didn't you buy? 너 왜 그거 안 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there will be a big sal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big sale이 있을 거래 라고 하면서 또 이제 왜 안 샀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다음 문제는요. 고유명사 이름을 언급하면서 걔 다음 주에 시카고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문제가 있었는데 정답이 거기 아니라 버스턴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문제는 우리 July issue, 7월호의 테마 뭘로 하지? 주제 뭘로 하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how about 이라고 시작하면서 travel destinations 이제 우리 여행지에 대한 거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거 이게 또 정답으로 나온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나 이제 전화할 거야 메인테넌스에다가 뭐에 대해서 leaking faucet에 대해서 요거 발음 이제 하는 성우가 그 여자 성우분이셨어요. 되게 듣기 까다로운 아무튼 이제 물 누수가 있는 수도꼭지에 대해서 나 메인테너스 팀에다가 전화할 거야 라고 했더니 걔네들 prefer 더 선호해 written request를 이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도 선호하는데 그 즉 이 말은 전화하지 말고 뭔가 요청서를 써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손님들이 지금 페이하기를 원하는데 라고 했더니 저 아직 트레인 안 받았는데요 카운터에 대한 그런 거는 우리 아직 트레인 안 받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정답이 하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뭐였냐면 이게 아마 30번 문제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 액트리스 진짜 굉장히 멋있다, 굿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걔 내 최애 중에 한 명이야. One of my favorites이야 라고 했던 거 이것도 좀 뻔한 패턴인 것 같아요. 최근에 자주 나오는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너 이사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Weren't you supposed to move?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The rent here was so affordable 이라고 했나? 네, 여기 렌트비가 즉 임대료가 굉장히 뭐 affordable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던 게 정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 파트 2 문제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제가 좀 기억해서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우회적인 정답들이 많이 있죠. 계속해서 토익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우회적 정답에 계속해서 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3, 4 한번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난이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파트 3는 중에 가까운 난이도였고요. 파트 4는 그래도 중상 이상의 난이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인용문과 의도파악 문제와 시각자료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인용문부터 살펴볼게요. 의도파악. 자, I just started the program 이렇게 나왔던 인용문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 정답이 She's not qualified to help the man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게 정답이었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뭐 여자가 이제 일을 뭐 plumber 일을 시작해서 막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한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막 남자가 뭐 도움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나 아직 도울 만큼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 이제 막 시작했다 이 문장을 말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인용문을 보면 이제 무슨 뭐 워킹 투어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우리 이제 all night 동안에 워킹 할 거다라는 거 요게 나타내는 거는 이제 그만큼 많은 historical buildings가 있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거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제가 인용문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뭘 정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나온 문장이었는데 이게 이전 문장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뭐 예산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티 카운슬 멤버들이 뭘 정확히 막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산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이제 justify 하는 거 more fund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대사랑 인용문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문장은 이거 우리 200억 친구들은 저랑 이거 비슷한 문제, 완전 비슷한 문제 같이 풀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이제 인용문이 뭐였냐면 went out of business 상태였다. 이제 그 전에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이 비즈니스가 went out of business 했어. 자, 이게 무슨 의도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뭔가 결정을 내릴 때 이거 되게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각자료 문제들 몇 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정답이 이제 10시 15분이었던 게 있는데 이게 아마 바뀐 거, 딜레이 된 거 찾는 거였을 거예요. 아마 이게 표에서 이제 두 번째 줄에 Seattle 이거 아마 무슨 795였나? 요거 얘 숫자로 아마 알려줬던 거 그거 듣고 시애틀 옆에 이제 10시 15분이 있었거든요. 요거 두 번째 줄이었거든요. 이거 골라주셨으면 정답입니다. 다음 시각자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단서가 garnet으로 나왔던 이게 무슨 석류석인가 무슨 돌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치 않았죠. 막 이 무슨 돌을 가지고 맞춤 제작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는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이 모양은 마음에 드는데 뭐 다른 재질로 막 만들 수 있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모양이 뭐였냐면 square 네모 모양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 이제 square이었다는 거. 이제 네 개가 있었을 때 왼쪽 아래 모양 그거 보고 스퀘어 골라주시는 거였습니다. 막 오버도 있고 라운드도 있고 헐트 모양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스퀘어 골라주셨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막대 그래프 보고 bar 그래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명확히 500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그거 쭉 따라가시면 아마 July라고 어렵지 않게 골라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음 할 일인가? 이제 마지막에 뭐 security office로 갑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이거 들으시고 그 옆에 할 일 이제 ID 배지 뭐 받는다 뭐 아마 get 동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 LC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천천히 집중해서 들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골랐을 것 같은데 파트 4가 속도감이 조금 있게 느껴져서 아마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오답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문제 있으시면은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한테 가장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